상대를 알고 나서 얼마 정도 기간 연락해야 야스 가능? 야스 당일 쌉 가능이죠. 7월 24일 오킹의 오야심대 뭐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. 일단은 17금 정도로 17세? 배당 수정 작성 이 정도 수위인가요? 그건 너무 기술가 가정 시간이고요. 피임에 대해서 말해달라고요. 100%의 피임률을 자랑하는 방법이 있습니다. 안 하면 이번 일본 올림픽 야술 금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중학생 대회인가요? 상대를 알고 나서 얼마 정도 기간 연락해야 야스 가능? 야스 당일 쌉 가능이죠. 아, 여친이랑 사랑하는데 먼저 좋아라고 물어봐서 좀 깨죠. 여자친구가 좋냐고 물어보는데 별로라고? 아, 왜? 더 다가오기 전에 질문합니다. 공학고등학교 대학 중 연애가 마렵습니다. 가장 건강한 연애는 연애가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내가 정말 얘 아니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분을 먼저 만나는 걸, 먼저 그런 거부터 하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. 연애가 하고 싶어서 연애를 하면 좀 힘들 수가 있어요. 예. 남자는 모쏠 쇼하나요? 모쏠을 좀 부담스러워할 수 있어요. 제 주변에도 모쏠은 좀 부담스러워하는 친구들이 좀 있어요. 남자는 혼자 해음이랑 그것 해음이랑 자극의 차이가 있나요? 수치화할 수가 없을 정도의 확연한 차이가 나는데 롤 랭크도 혼자 하는 것보다 듀오로 하는 게 승률이 더 높아요. 그렇다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이게 더 좋냐? 그건 또 아닙니다. 오히려 여친이 어디까지가 선인지 모르겠어요. 여친은 다 받아주고 있겠죠. 여자친구가 안 받아주는 데까지가 선이야. 여자친구가 빚이 좀 있어서 부모님이 결혼을 반대하실 것 같은데 형 같으면 어떨 것 같아요? 저는 부모님을 설득하죠. 애초에 부모님한테 결혼한다고 얘기할 정도면은 그 친구에 대한 확신이 있을 텐데 7억 이렇게 있으면 좀 나도 얘기가 달라지겠지만 빚은 아주 조그마한 둔덕에 불과해. 부모님이랑 사이가 안 좋아서 몰래 결혼하는 건 어떻게 생각해? 아, 몰래 결혼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. 왜냐면 뭐 두기님 같은 경우는 이제 해외에 계시지만 우리나라의 결혼 문화는 개인과 개인이 같이 사는 게 아니고 집안과 집안이 만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. 사촌형 결혼식장만 가봐도 우리가 모르는 집안 어른들도 많이 와요. 반대를 하더라도 일단은 알리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아. 제 생각엔 남친이 병장인데 예전이랑 다르게 운동 혼하느라 연락이 잘 안 돼요. 그래도 끝까지 기다려요. 군대를 내가 다 갔다 와서 알지만 솔직히 여자친구한테 하루에 한 통 전화하는 시간 충분해. 근데 남자들 특이거든요. 병장 끝날 때쯤 되면은 세상이 내 손 내 안에 있는 것 같은 약간 저녁봉이라고 하잖아요. 그때 차는 거는 무죄예요. 하고 며칠 뒤에 차였어 버려진 것 같아. 버려졌다고 얘기하기보다는 본인도 좋아서 한 거잖아요. 막 상처받고 그럴 거는 내가 생각했을 땐 아닌 것 같고, 언제부터 성이 여자가 주는 거고 남자는 뭐 받는 거고, 이거는 정말 저는 옛날 얘기라고 생각하거든요. 약간 행위에 너무 큰 뜻을 두고서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거는 너무 크게 의미 부여를 할 필요가 없다. 애초에 근데 형, 나는 남친이 아예 그런 일을 하려고 하지 않아 한 200일 정도 됐는데 9살이랑 사귀는 거가 돼. 왜 기다려? 한번 되잖아? 맨날 하이패스 찍을걸? 아, 이미 하긴 했다고? 그럼 뭐 그걸 별로 안 좋아할 수도 있어. 정말 가끔씩 정말 있잖아, 포켓몬스터에서 뮤 보는 수준으로 별로 안 좋아하는 친구가 있을 수도 있어. 근데 헤어질 거 아니라면 물어보고 서로 맞춰나가는 그런 게 매우 중요하죠. 떠날 때 남자들은 대부분 여자친구 뱃살 어떻게 생각해? 난 되게 민망해서 가리고 싶은데. 뱃살은 보통 다 귀엽습니다. 형, 연애는 좋아할 때 하는 거야 호감 있을 때 하는 거야? 둘 다 맞아요. 이건 정답이 없어. 좋아할 때 하면 더 확실한 거일 뿐 호감으로도 충분히 시작할 수 있고, 저도 좋아할 때 하는 주의거든요. 호감 있는 채로 만나는 게 더 건강하다고 생각해. 나는 둘의 관계가 만개할 꽃봉오리인지는 둘 다 몰라. 그거는 만나가면서도 알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호감으로 시작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. 연애를 해도 첫사랑을 못 잊겠어요. 이 첫사랑이라는 게 문신 같은 거야. 나는 얘한테 마음이 없다고 하더라도 기억에서는 안 지워지는, 약간 무슨 느낌인지 알지? 기억에서 안 지워지다 보니까 그립다고 착각할 수도 있는 거고. 첫사랑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처음 사귄 사람이 첫사랑이 아니에요. 사랑이라는 걸 나한테 처음 알려주네요. 짝사랑만 했더라도 걔는 나한테 첫사랑인 거지. 그거는 잊기 힘들지. 석형아, 1년 된 친구를 혼자 짝사랑 중인데 서로 깔고도 다 가고 거의 가족이라는데 새벽마다 전화하고 말투도 흥분돼 어떻게 해야 할까? 친구 관계는 있잖아요. 누가 그 관계를 깨냐야. 너 걔랑 계속 친구할 마음 있어? 그럼 계속 그렇게 해도 돼. 사귀고 싶은 거잖아. 그럼 넌 그거는 그냥 연명하고 있는 거밖에 안 돼. 이미 친구가 아니야. 다만 조금 더 희망적인 얘기는 그 정도로 친하면 남들보단 확률 높아. 저가 진도를 빨리 나가는데 이거 조절 어떻게 해야 할까요? 아, 하지 마세요. 학생 때부터 알던 동생 있는데 난 성인이고 그 친구는 아직 미자인데 만나도 괜찮을까? 얼마나 미자야? 살 차이. 그냥 만나. 안 좋게 볼 수도 있긴 한데 원래도 알고 이미 마음 싹 텄는데 두 살 차이, 뭐 얘는 미성년자고 나는 그거라서
그거는 좀 아니지. 29살도 안녕하세요, 아니고 인연. 새로운 인연을 만나러 가야 하는데 여기다 소나타한 대 먹었는데 어떻게 하면 돈을 멈출 수 있냐고요? 아, 뭘 새로운 인연입니까? 양심 뒤졌냐고요? 거의 뭐 가사 상태긴 해요. 3년 사귀고 끝난 지 2년 넘었는데 가끔 연락 와서 톡하다가 남친이랑 사이 안 좋다고 상담하고 그러는데 뭘까? 3년인데요. 전 남친이 내가 성격이 별로다 생각했던 친구랑 결혼했음. 마음이 너무 이상하더라고요. 성격이 너무 별로다 생각했던 친구랑 결혼한 건 그 관계를 까내리는 거밖에 안 돼. 마음이 너무 이상한 거는 적극 공감해. 전 애인들이 이렇게 잘 지내고 하는 거 보면 밍숭맹숭 할 수 있지. 약간 싱숭생숭하고 할 수 있는데 성격 별로 아닐 수도 있어요. 그냥 내 친구랑 결혼했는데 마음이 이상하다라고만 해도 돼. 사람한테 크게 대인 적은 없는데 사람 자체를 잘 못 믿겠어서 여자친구를 사겨도 못 믿고 집착할 것 같아서 못 사귀겠어. 어떻게 해야 할까? 아하, 의처증. 그게 보통 어디서 나오냐면은 조금 이제 자존감의 문제도 한번 생각을 해봐요. 자존감이 낮으면 상대를 의심할 확률이 매우 높아져요. 일단 그게 본인이 걱정되면은 자존감 높이는 것부터 좀 해보고. 이거 책도 있거든요. 소소한 성공을 하면서 자존감 좀 높이고. 남친이 돌싱인데 아이일이 무조건 첫 번째. 나이도 있어. 본인이 진짜 못 견디면 헤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. 좋게 생각하자면 애를 왜 그 남자친구가 잘 대해줘? 애를 사랑하기 때문이잖아. 지금은 애라서 너무 많이 시간을 할애해야 돼. 애는 애니까 말 그대로. 그걸 나로서 생각해보면 이 남자는 사랑하는 사람한테 이렇게까지 헌신적으로 잘하는구나라고 생각하고. 애는 애니까 도와주고 그 사랑을 내가 받을 수 있잖아. 그럼 결국엔 나중에. 지금은 애라서 우선순위가 있는 거지 그 다음에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. 좋게 생각하면 본인이 계속 사귈 거라면. 그리고 이제 돌싱 뭐 다 그렇진 않겠지만 돌싱분들은 또 이 소중함을 또 안다고. 형, 만약에 형 여자친구가 우울증 때문에 정신과 다니고 있는데 매일 같이 있어달라 하면 어떡할 거야? 일하고 오면 피곤한데 여자친구 사정상 옆에 있어줄 사람이 나밖에 없어. 저 같은 경우는 같이 있어줄 수 있거든요. 사정이 그렇게 되잖아. 출퇴근을 하면서 다른 데로 가는 것도 아니고 뭐 나 방송하는 동안 그냥 여자친구 여기 뭐 있고 뭐 약간 뭐 예를 들어서 직장인은 좀 그런 게 힘들 수밖에 없지. 있을 때만이라도 좀 가득 나로 가득 차게끔 노력을 하겠지. 좋아하는 사람이니까. 내가 어쩔 수 없이 돈 벌어야 되는데 그 이외의 시간에는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겠지. 그럼 나로 채우려고. 이만큼 넘치게 채워놓으면은 나 없는 동안에 그래도 좀 더 버틸 수 있지 않을까? 집은 바로 근처인데 직장인이라 밤 11시에 끝나는데 같이 안 있어주면 서운해해. 혼자 두기도 불안하고. 밤 11시에 끝난다고요? 본인도 근데 약간 조금 너무 많이 일을 하네. 그럼 그건 난 근데 그거는 그리워할 수 있을 것 같은데. 서운해. 당연히 서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11시면 정말 무슨 잠만 같이 자는 수준일 텐데. 그러면 서운하면 당연히 서운하지. 아무튼 간에 여러분들 오늘 여기까지 하고 직전이거든요 지금요. 솔직히 말하면 거기까지 갈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.